순서대로 잘하지. 성 때문에 그런다, 성 때문에 그런다, 그 노래 성 때문에 그런다. 네가 그리고 잘난 거냐, 내가 실수인지 몰라. 나는 도대체 나훈아 씨의 새로 나온 신곡이에요. 정 때문에, 그러니까 간다 이거지. 여보, 그러니까 이거 날려버려. 뭐를 날려버려요? 무슨 방송인지 뭔지 어제. 내가 나는 참 어리잖아. 하여튼 재수가 그렇게 없는데는 나만 나오고 진짜 어리잖아. 똑같아. 맨날 고장난 아버지들 나를 그냥 무치게만 오지 않나. 그냥 비가 오지 않나. 환장하네. 구슬해야 되겠다. 얼굴 지금 해야 되겠다. 알았어 아버지, 앉아계셔. 앉아계시든가 아니면 가시든가 하셔. 우리 이제 공연하고 여기 우리 팬들도 오시고 하니까 아버지 술 한잔 드시고 여기 술지정은 여기 와서 하시면 안 돼. 자 여러분들 노래 줘 그냥 막 신나는 거죠. 그냥 우아해요. 토마토 막 크게 막 음악 빨리 돌려. 좀 있으면 마치니까요. 음악 빨리 돌려. 크게 올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혼자만 그러냐고. 내가 말해줄게. 혼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라도 괜찮으니까 음악 좀 크게 올려.
막혀져갖고 저기 하더니 아유 나는 조금 세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세상 비오는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냥 양쪽에서 그냥 아 돈 뽑혀졌다 양쪽에서 돈 다 먹는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요 어디 가나 그래도 생긴 거는 보기게 생겼는데. 참말로 그냥 주변이 좀 돼.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나는 그냥 이러든지 말든지 그냥 네가 구슬하든지 욕을 하든지 뭐든지 그냥 난 내 인생 살면 되니까. 그래도 오늘따라 날씨가 이렇게 좋을 줄 알았더니 저녁 늦게 비가 온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쏟아지는 바람에 그냥 갑자기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팬분들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앉아서 계셔주니까 저희들이 참 든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같이 이렇게 또 저희 팬을 아니고 이렇게 저희 우리 엄지 품바님 보러 오신 분들도 많고 하시니까 그분들의 이렇게 사랑도 저희에게도 같이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오셨으니까 그냥 우리 식구끼리 그냥 오늘 날구지 하지 뭐. 원래는 이런 날은 원래 박금숙 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해야 돼. 쭉 해야 된다고. 근데 안 하잖아. 힘드니까.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쉬는 동안에 제가 또 땜빵하고 또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마이크 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그냥 오늘 보고 또 언제 또 볼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오신 느낌이야. 어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뭘 이렇게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날은 그냥 알았지 언니?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마이크 잠도 생각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숨 돌리고 이따가 내가 또 이제 또 어차피 오늘 같은 날은 음악 틀고 막 그냥 연병을 해도 저쪽에서는 안 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야. 그래도 한 분 한 분 오신다야. 오시기는 이따가 나는 이제 우리 정왕동 시흥시에서 이제 좀 이렇게 주정뱅이들이 올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 이제 내가 상대할게. 알았지?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기 쬐끔하고 귀엽고 이쁜 것들 다 뒤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볼만하지요. 등치는 있어도,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 제목이 뭐지? 어저께 언니가 하던데 갑자기 이상해. 반년차.
세상에. 저는 안 주셔도 돼요. 이따가 저기 언니 나오면은, 아이고, 나오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밤열차. 밤열차 한번 해보자. 밤열차. 어차피, 어디서 오셨어요, 진짜? 나 그게 되게 궁금해. 여기까지 오신 거. 진주요? 상태가 진짜 안 좋으시다.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어? 진짜 상태 안 좋으시네. 하긴, 왜, 왜 누구한테 뭐해? 미쳐야 오셔. 그죠? 아니, 진주가 여기서 얼마나 돼요, 거리가? 나는 전국에 진주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500km? 두 분이서? 두 분 거래치시죠? 거래치 아니에요? 그건 누구예요? 언니, 친구? 아니, 근데, 아니, 여기 친구분은 그래 상태가 안 좋다지만 그 언니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왔어? 왜 이렇게 상태가 더 안 좋아? 세상에, 한 1km, 200, 아니, 100km, 200km도 아니고 500km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아무래도 오늘 날도 잘 나고 오신 것 같아. 대구 오빠? 어디 대구? 대구에서 어디서 왔어? 누가? 야, 언니 팬들은 전부 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만 있다. 그지? 내가 봤을 땐 정상인 사람들이 아니야. 이 비 오는 날에 세상에 대구에서, 진주에서. 아유, 어쨌든 간에 오셨으니까 많이 많이 보고 가시고요. 근데 매주 토요일을 하니까 또, 아유, 너무 멀어서. 아니, 근데 자주 오세요. 상태 안 좋은 분들은 원래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주 오셔요. 네, 뭐 오늘도 뭐 진주에서 오셨다는데 뭐 매주 매주 오실 것 같아. 자, 밤열차, 밤열차. 여러분들 이제 기차 타고 오셨죠? 그런데 네, 그래요. 기차 타고 왔다고 해야지. 그렇지. 제가 했다는 물어볼 때는 내가 무조건 네 해야 돼. 아니면 안 돼. 알았지?
아침에 날구지 한번 하자. 우리 난타 한번 칠까? 너무 뜬금없나? 뜬금없나? 아니 우리 단장님 너무 아니 어머 세상에 저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금수견이 주려고 갖고 온 거 아니고요? 어, 세상에 어머 단 감독님 나도 이런 거 받을 줄 안다. 세상에 나도 이런 걸 봤네. 금수기한테 배웠어? 아니 안 배웠는데 나 사실요 진짜 각설이 하면서 내 꽃에다 이렇게 돈 받기엔 진짜 처음이거든요. 제가 각설이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한 지금 이제 6년째 접어드는데 진짜로 팬분들한테 제, 나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오빠야가 내 팬이었으면 더 감사하고 눈물 날 것 같은데 금수기 팬이라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뭐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팬은 영원한 게 없대요. 뭐 언니 보러 왔다가 나한테 꽂힐 수도 있는 거고 나 보러 왔다가 또 언니한테 꽂힐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사람 마음 모르는 거예요. 갈 때래. 그러니까 혹시라도 몰라 이제 여기 있는 계신 오빠들이 이제 오늘 내 공연을 보고 또 이제 박금수견이한테 이제 꽂히지 않고 나한테 꽂혀갖고 우리 관광인적인 감독님 봐봐 세상에 그 바쁜 세상에 전국에 돌아다니는 게 바쁜데 나 뭐 볼 거 있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3년 전에 2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찍어주십니다. 여기 계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전국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안방에서 때로는 이렇게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각설이 품바를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가수로 시작했지만 박금숙 가수님이지만 지금은 이제 엄지 품바로 활동하고 계셔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이고 세상에 그 오이도 갔더니 쬐깐한 것이 그냥 올해도 잘하고 잘 놀던데 그것 한번 보러 가긴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럴 때는 엄지 품바 엄지 품바 유튜브를 찍으시면 항상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쯤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 때문에 나쁜 짓을 못 하고 살아요. 우리 각설이들이요. 어차피 나 각설이들은 옆 파는 거 외에는 뭐 파는 거 없지만은 근데 남들한테 돈도 뭐 안 꽂죠. 꽂주지도 않아요. 돈 없다 그러면 왜 우리는 거지라 돈이 없으니까 못 받을까봐 절대 안 꽂습니다. 그래서 죄를 못 지고 살아요. 근데 그냥 전국에서 이렇게 찍어서 올리니까 우리가 혹시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어도요 원래 어디가 숨어있지도 못해요. 우리가 정보가 다 튀어나와요. 어디 어디 지방에 지금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다 다 이렇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나쁜 짓을 못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걸라 만약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니면 봄에 꽃이 이빨 폈는데 이거들이 토요일날 여기 와야 되는데 안 왔어 그러면 그럴 때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다니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저 엄지품바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희라 진성씨의 희라고 제가 진짜 어머 이거 썩지 않는 꽃이다. 어머 제가요 진짜 각설이 할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는 내가 박설이는 안 할 건데요. 이거 꼭 간직할게요. 이야 세상 불불살게 가슴 세월 야속하다
치면서 제가 이제 칠 거고요. 장구 치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그래요. 비 오는 날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팬들은 오셔서 이렇게 팁도 주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물건을 팔아야 저희는 이렇게 저희들이 물건은 있어요. 그냥 칫솔, 치약 다 약국에서 파는 거고 기본적으로 3만 원, 4만 원짜리 하는 거를 치약 같은 거는 8만 원짜리 저희들이 만 원씩 했는데 저희 물건 사서 여러분들 다른 거는 만약에 시중에 물건은 살까 말까 고민하고 알아보시고 사지만 어디를 편사장 가시더라도 저희 각설이들이 파는 물건 사시면 절대 속을 일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오늘은 비가 오니까 물건은 팔지는 않을게요. 팔지는 않고 원래 판매를 해야 되고 중소기업 상품이라 저희가 선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판매하지 않고 혹시라도 저희 공연을 보시다가 문이 열려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들은 물건은 지금 이제 저기 시행사처럼 많이 갖다 놓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한 12가지나 15가지 있는데 저희는 칫솔, 치약,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죠? 여러분들 이렇게 허리 보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쌀쌀해진 날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허리 보호도 되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선물해도 좋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또 오래 걷는 분들 특히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허리 보호대 같은 거 하나 저기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말 그대로 의료기에 큰 대학병원 옆에 가면 의료기 판매하는 데 가면은 저기 하나에 4만 9천 원, 5만 원씩 판매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돈 만 원에 여러분들 드리고 또 이제 산삼 패드도 있어요. 파스라고 하는데 정식으로 파스로 이제 허가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갖고 다니는 산삼 패드. 패드는 여러분들 이제 혈과 혈을 통해서 아픈 부위를 붙여주시면은 떨어질 때까지 그 약효과가 다 될 때까지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셔야만이 아시니까 이게 산삼 패드라는 건데 영화 배우 김일아 씨 아시죠? 김일아 씨님이 김일아 씨가 한 7년 전에 뇌출혈 여수로 주셔서 반신불구가 되셨습니다. 그래갖고 걸음을 못 걷고 정말로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실 때 어느 친인가 이렇게 고객님께